우리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타고난 부분이죠. 예를 들면 부모, 형제, 기질이나 체질, 재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관리해가며 차근차근 접해가는 것입니다. 의지와 실행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운입니다. 이것은 인연이자 우연의 영역입니다. 배우자, 스승, 친구, 동료, 이웃 같은 인연에 취업, 승진, 투자, 성공 같은 것이죠. 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해 나눌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성질을 나눠 가지며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 안에 노력과 운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력은 타고난 재주나 기질, 체질에 영향을 받죠. 노력은 또한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고 우연을 붙잡아 행운으로 만드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연이나 행운에 노력이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운인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행운이 같이 작용해야 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넘나들며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노력과 인연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의지와 실천은 우리의 것입니다. 인연은 반만 우리의 것이죠. 우리가 행운을 만나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나를 통하는 것, 다른 하나는 행운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부분은 행운의 통로입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모두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이죠. 우리에게 더 많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책상에는 어떤가요? 행운을 불러들이려면 책상 위부터 치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책상 위에 각종 자료를 여러 줄로 위태롭게 쌓아놓고 지낸다면 생활의 흐름 또한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상사들에게 기본이 안 된 사람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죠. 책상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마트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자료를 찾느라 뒤적이다 시간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류와 잡동사니가 무너지는 순간 신뢰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미영 씨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공연이 짜증이 날 때면 주변을 돌아봅니다. 책상 위나 탁자에는 책과 잡지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죠. 화장대에는 쓰다 남은 면봉들까지 흩어져 있고 의자 등받이에는 옷들이 두 겹 세 겹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주방 또한 라면을 끓여 먹은 냄비에 밀폐 용기, 컵들이 온통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상 흐트러지고 어수선한 환경은 딱 중간 지점입니다. 출발점은 깨진 생활 리듬이죠. 생활 리듬이 흔들리면 주변 환경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환경에서의 생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되는 일이 없고 스트레스만 받는 일이 거듭되죠.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해야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종이 풍수입니다. 풍수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삶의 지혜예요. 풍수에서는 모든 공간에 기운이 흐른다고 봅니다. 기란 일종이 에너지입니다. 영혼과 물질을 이어주는 중간자라고 볼 수 있죠. 기는 막힘없이 잘 통해야 해요. 마치 우리 몸속이 혈액과도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경락을 타고 흘러 인체라는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풍수는 주변 환경이라는 시스템에도 기가 흐른다고 해석하죠. 우리 몸에 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에도 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머물게 되면 흐름이 탁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일상의 동맥 경화를 초래하는 거고요. 미영 씨는 책꽂이에서 책들을 골라냅니다. 구입해 놓고 수개월 이상 펼쳐보지 않은 책도 많죠. 그런 책들은 가지고 있어봐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 씨는 그 책들을 지역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두어 번 사용해 본 뒤 빨래 건조대로 더 많이 쓰인 러닝머신도 재활용 센터에 내놓았습니다. 안 있는 옷들 역시 폐의류함에 집어넣었죠. 회사에서도 서류는 깔끔하게 분류해 파일로 정리하고 책이나 자료집도 책꽂이에 세워놓았습니다. 메모 또는 일정 관리를 위해 모니터나 전화기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포스트잇을 떼어내고 스케줄러에 정리도 했습니다. 미영 씨는 지난해에 지독한 불운을 겪었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죠. 회사의 승진에서도 탈락했고요. 고향에서 엄마와 이모가 올라와 한참 동안 머물며 그녀를 들볶았습니다. 그만 버티고 내려와서 시집이나 가라는 것이었죠. 엄마는 전문직으로 성공한 오빠와 비교하며 사사건건 미영 씨를 무시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간 뒤 그녀는 엄마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모두 풀어 헤쳤습니다. 잡동사니들을 모아서 갖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영 씨는 잡동사니를 처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개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는 그때는 다들 샀으니까 정도였죠. 그녀는 물건들을 버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있던 공간을 비워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지럽혀져 있던 공간이 헌하게 트이자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까지 생겼습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판단 근거로 삼아 우습게 생각하고 때로는 영역을 넘보려 합니다. 결국 지저분한 환경을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 습관인 셈입니다. 미영 씨 어머니가 얼마 전에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달라진 분위기에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 당당해진 모습에 몇 마디 운을 떼어보지도 못하고 며칠 만에 다시 내려갔던 것입니다. 정리하고 버리는 습관이 그녀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과 집에 돌아왔을 때 청소부터 끝내고 편안하게 쉴 때의 만족감 등을 통해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등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느낌인 것입니다. 넘치는 것을 버리고 삶을 단순화시키는 활동이 행운을 불러들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죠. 눈에 거슬리는 답답한 것들을 치우고 나면 시원하게 비어진 자리로 행운이 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이 잘 정리되면 삶이 활력이 생기고 업무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간 낭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풍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쌓인 경험과 지혜의 선물이죠. 일종의 생활과학인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 행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잠재의식은 그 정보를 감정의 형태로 전달해요. 따라서 잘 정리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며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불안정하며 집중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잡동사니들이 좋은 기운이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직관을 흐트려 마음의 혼란을 불러오는 거죠. 행운은 이렇게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잡동사니도 치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발견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책상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따라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대로 정리된 집안에서 눈을 뜨면 몸이 개운해지죠. 집안이 너저분할 때 찾아와 깔보던 친인척들도 깨끗하게 정리된 환경에서는 빌미를 찾지 못합니다. 깨끗한 사무실은 찾아오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죠. 사무실이 뒤죽박죽이면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정리정돈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쌓아놓았던 물건들을 치우면 집안이나 사무실이 한결 환해질 것입니다. 행운이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죠.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만나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계획과 목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비워야 새로운 삶이 요인들이 빈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사무실 책상과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합니다. 정리정돈은 생활 속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작은 습관이죠. 청소와 정리는 생활의 반성을 동반합니다. 넘치는 것을 버려 운의 흐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고 삶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운과 친한 사람들은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해 수시로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타고 불운이 가고 행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